너무 추워하시는 거 아니에요? 춥긴 하네. 벗어드려요? 벗어드려요. 벗어드려요? 아니야. 아, 또 이런, 또 이런 로맨스 원하시는구나 또. 약간 역으로 받으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지. 쉽지 않죠. 쉽지 않죠. 뭔 자, 소리야 지금. 가시죠. 어울리네. 언니 고마워. 야야, 빨리 가져가, 가져가. 우리 손 잡을 타이밍인가? 강수? 아니 근데 얼마나 좋으면 손 잡을 타이밍인가? 굉장한 멘트였어요. 예, 예. 그럼 한번 잡아볼까? 아니 뭐 말만 했다고 소리 질러. 아니 너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서 훅 들어와서요. 아, 그래? 아 저때 딱 잡아버렸어야 했는데. 아직까지 손 잡을 정도는 아니다. 네.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잖아. 눈이 있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저 못해요. 아니 그러면 만약에 체커가 확정되더라도 손 못 잡는다 이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 체커가 확정되더라도 손을 못 잡는다 이거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자 잡아줘야 돼? 안 잡아야 돼? 그치? 저는 잡아요. 잡지? 예, 잡아야지. 광수가 저 정도면 잡아줄만 하지? 예. 아이 참 그래. 체커가 확정되더라도 손 못 잡는다 이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눈이 있잖아요. 그리고 저는 원래 딱 그런 거 있어요. 약간 나의 내 기준. 사귀기 전에는 그런 거는 그 썸일 때도 나는 그런 거 안 된다. 굉장히 유교거리라서 저는 선언합니다. 훌륭한 태도야. 사실 이것도 이제 들으면 또 네가 서운할 수 있지만 난 순자 누나랑 손을 잡았거든. 난 순자 누나랑 손을 잡았거든. 아, 나 들었어요. 아, 그거. 아, 저래. 아, 왜 하는 거야? 이럴 땐 손을 잡아서 승리의 틀을 보여주는 거예요. 어머 어머. 알겠습니까? 또 저런 면이 있네. 그러게. 아 이거 정말. 근데 이거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? 아니 그건 아닌데 순자 공격 그냥 들어가는구나. 순자 그 양반은 이제 유교는 아니었구나. 그래서 좀 새삼 느끼네.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. 그 순자 누나의 태도가 너무 좀 능글맞았다? 약간 아 이제 너무 이렇게 유려하고 굉장히 같다. 막 리드를 장난하게 했구나. 그런 게 좀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. 갑자기 그 옛 분이 언급되는 거예요. 그분은 손을 잡았다 촬영 때. 근데 나는 나고 그분은 그분인데,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헷갈리는 거야. 아 그분의 대신을 찾고 있나? 그렇게 생각 안 하지. 대신은 아니지. 나는 난데 그분은 그분이고 약간 그분의 모습을 투영하는 건가? 이런 막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. 근데 여자들은 좀 저렇게 깊게 생각할 수 있어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광수 입장에서는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거거든. 그래 보여요. 나는 솔로 생각하십니까? 안에서 그냥 좋은 행복했던 네. 추억이니까 맞아요. 얘기를 한 거고. 오! 맞네. 조개구이. 조개구이야? 저 조개구이 진짜 좋아해요. 가지대라고 했어. 근데 왜 이렇게 조개 양이 없어? 참여하시오. 근데 왜 이렇게 조개 양이 없어? 참여하시오. 오빠 나무가 갖고 와. 아, 그렇네. 혼자 술 드셨네. 제가 술 안 먹었어. 아, 술 먹었어? 아, 술 먹었네. 아, 그렇구나. 아, 나는 술 먹고 왔지. 많이 먹었어. 우리는 뭐 건전하게. 진짜? 네. 많이 먹었어. 보여 드신 것 같은데? 옷 색깔이 똑같은데 지금? 아, 진짜요? 저 이거 지금 열이 여기로 올라왔어요. 텐션이 떨어지는. 빨리 빨리 가서 쉬어. 빨리. 오케이 오케이. 저렇게 가서 쉬어야 했어야 돼. 저기 봐봐. 영철도 정숙한테. 그렇죠. 그랬어야죠. 가서 쉬어. 이렇게 했어야 돼. 맞아. 현관 근처에도 안 갔어요. 정숙님 앉아요. 왜 이렇게 하고 있어? 그래 그래. 앉지 마, 들어가. 광수야, 들어가. 자, 술. 아니, 뭔 소리야. 그리고 지켜봐. 여기 술 다 있는데 어딜 가? 아, 뒤에 다 있네. 어딜 가? 엄청 깔아놨네. 우리 다 사왔거든. 우리 다 사왔거든. 원래 방금 사주 다니고 있습니다. 방금 또 사왔어? 자꾸 피하는데? 저기 할 때 사온 거지. 저렇게 들어간다. 어? 어디 사온 술 다 먹었어? 아, 별로 안 남았더라고. 와. 다들 술을 좋아하네. 다들 술을 좋아하네. 쟤는 조개국밥 어디 가니? 지가 끝까지 구울 거면 구워야지. 진짜 매너가 똥이야. 마음에도 없는 고장난 머리로. 다시 나오나? 다시 나오네. 나오지. 근데 일로 갈 것 같아. 어디로 가시지? 봐봐, 사람이 저기 있는데 저로 갔잖아.
대단. 아 이거 잘 뒤집고 있어. 뒤집는 거 알지?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아 근데 지금은 안 뒤집어도 될 것 같은데 터지면 뒤집으라고. 아 터지면 뒤집으라고. 어, 가만히 있다가 터지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안 터질 것 같은데 명, 터지면. 명심하겠습니다. 어, 오케이 오케이. 어, 이게 프로그래머를 알려주면 또 명령을 잘 이행을 해요. 예, 이게 딱. 아 예, 뒤집어가지고. 터지면 터지면 뒤집는다. 터지면 뒤집는다. 터지지 않으면 안 뒤집는다. 왔어요? 기분 안 좋아. 왜? 왜? 왜 그래? 왜? 아니. 왜? 왜? 많은 일 있었구나? 없는 사이에. 아니 그냥 없는 사이에 우리 둘이 새롭게 얘기를 했고 일단은 나와서 이렇게 두 분 다 방에 들어가고 둘이 얘기를 했는데 병수님이 오니까 잘 피하는 거야. 누가? 영철이가. 영철이가 광수님이 오니까? 아, 오니까 저 속상한 얘기를 하는구나. 내 느낌이 뭐였냐면은 나 대신 얘기해 줄 사람이 상대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난 가도 되겠지? 나 대신 얘기해 줄 사람이 상대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난 가도 되겠지? 아 저렇게까지 해석한다고? 솔직히 그렇게 보였어. 아 그래? 아 저거 너무 그래? 예민한 거 아니야? 보였지. 여자들은 촉이 촉이 그래? 좋아요. 네. 아. 그게 더 기분 더러워. 그러니까 장난해? 지금 뭐 서비스야? 내가 우선 이거 뭐고 감정이 없을 수도 있지. 감정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있기 싫으니까 떠나는 거라는 느낌? 어, 그러니까 약간 기다렸다는 듯이. 나는 탈출이다 이제. 해방. 이거잖아. 너 혼자 있으니까 내가 그 자리를 좀 지켜줬다. 근데 얘가 왔으니까 나는 가도 되겠지? 이제 또 알아서 해. 오해하는 거 같은데. 영철이가 그 정도는 아닌데. 오해를 끝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해보긴 할 거거든. 내가 먼저 신청을 해보긴 할 건데 뭐 이성적인 감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인간적으로 거잖아.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나. 아니 막 저는 그래요. 그냥 영숙 씨가 그냥 영철 씨 좋아하는 그 마음이 뭐 전달되고 영숙 씨도 참 좋은 분인데 안 맞는 걸 어떡해. 맞아. 영철도 맞아. 좀 불편해하는 것도 보이고 영숙도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. 이런 경우는 보통 그냥 친구가 되든지 차라리 맞아. 친구가 돼서 오랫동안 친구 사이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 한번 불꽃이 땅 튀겨가지고 이제 스며드는 거 아닌 이상 방법이 없다 이거야. 맞아. 어, 그렇지. 어쨌건 저 친구는 지금 조개를 굽나? 영철 어디 갔다 오네. 혼자 갔던 거였어. 몰라 아직. 아니 왜 혼자? 아니 뭐 어디 화장실 갔다 온다더니 안 오네? 내 생각엔 화장실이 아니라 약간 얘기하러 간 것 같은데 모르겠네. 잠깐만. 잠깐만 저쪽은 정숙 씨 방. 괜찮고? 이거 마실래? 자. 대박. 이제 나도 갈게. 숙 취해서 이제. 아, 둘 한 병 받을 뻔했는데 진짜 다행이다. 뭐라고? 네? 한간장한데 크유. 뭐라고 한 거야? 우리 크유짱. 차라리 막말로 아 제가 좀 여기도 문 연다 이제 영철이. 신경 썼던 게 조금 오히려 불편하셨다면 너무 죄송한데 제가 생각이 짧았다.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하면 돼. 똑똑똑똑. 누구세요? 접니다. 누구세요? 접니다. 뭐해요? 어머. 네, 자. 자요. 어, 나중에 일어나요. 가 드시고. 봐봐. 가 드시고. 그런 사람이 어딨냐, 남자가. 잘생겼는데 저런 것도 하고. 다 해주잖아요. 못생겼는데 저런 건 안 한다. 한 사람한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 다 해주는데. 그건 자기가 반장이니까 그러잖아. 반장이에요? 얼굴 반장. 저런 모습 보면 또 미워할 수 없잖아. 그러니까 나는 더 열이 받아서. 아, 열이 그만 받아, 영숙 씨.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. 너 어디 한번 나랑 한번 끝까지 가보자. 나는 오히려 열이 받으니까. 승부가 발동했구나. 내가 오히려...